자, 그럼 우리 정식으로 시작해보죠. 우리 음악도 좋고 그렇지만은 또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우리 제니퍼 선생님 어디서 오셨어요? 오늘 오시는 게 서울 어디서 오셨죠? 저는 서울 왕십리? 왕십리에서 와주셨어요. 네. 왕십리에서 무슨 저 개인지도 하시다 오신 거예요? 아니면 일이 어디서 있으신 거예요? 왕십리에서는 이제 집에서 왔고요. 집에서 오셨고 네. 개인지도 거의 강남? 강남에서 주로 네. 하시고 네. 네. 그 왕십리라 그러면 너무 자세히 알려주면 네. 쫓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 네. 그 우리 알렉스 선생님은 어디서 오셨어요 오늘? 저는 뭐 매봉역 근처서요. 매봉역 근처. 거기서 녹음실이 있어서. 녹음실에서 또 이제 녹음하고 오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저 미국 경력 12년 이상 거주 IBM 신청. 이거 맞아요 경력? 네, 대강 국내 원어민 영어 강의 진행 경력이 있다고 네. 그렇군요. 그런 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또 이렇게 또 알려주셔서. 자, 그러면 우리 뭐 이제 9시가 딱 되면 또 시작을 하는 거니까 3분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 저녁을 아까 뭐 먹었더라? 그 뭐 그냥 타코에서 타코 맛집에서 오늘 먹었는데 진짜 맛있습니다. 그 좀 입맛이 미국 취향에 좀 맞으신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아, 그게 또 있어요. 이게 딱 원조 느낌, 거기서 배워온 맛이 또 있으면은 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알렉스 선생님은 막 춘천 닭갈비도 직접 가서 드셔보셨다면서요? 네, 물론이죠. 가본 적 뭐 있는데, 보통 갈 때마다 뭐 1박 2일 앞에 1박 2일. 뭐 저녁에 그냥 닭갈비 먹고, 그 다음 뭐 점심 때 숯불 닭갈비 먹어요. 숯불 닭갈비. 네. 여러분 한 미국 사람이 너무 잘해. 그리고 별풍선 쏴주셨어요 친구가. 땡큐. 감사합니다. 우리 김대균 990님. 땡큐. 자, 이게 별풍선 시작을 또 어린 친구가 해줬어요. 그러면 닭갈비로만 드시는. 거기 다른 것도 맛있는 거 많은데요. 막국수도 맛있고요. 막국수. 네. 예. 거기 한 50년 된 빵집이 있어요. 그래요? 네, 빵집이 되게 특이한 데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같이 놀러 가요. 네. 근데 우리 둘이 하면 방송이 잘 안 돼서 미녀 한 분 모시고 한번 가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토익 보객이 모르는 데가 없어. 예.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50년 된 빵집이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아프리카 TV의 김대균 토익킹입니다. 오늘은 미녀 게스트 제니퍼 선생님 모셨고요. 또 EBS의 이지 잉글리시의 알렉스 시그리스트 선생님 모셨습니다. 박수!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재밌게 방송을 시작해 보고요. 세종 사이버대학생들은 제가 이제 단체 메일로 중간고사 힌트 드린다 그랬어요. 아직도 이제 힌트를 못 받으신 분은 오늘 힌트를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방송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파트 1 연습부터 시작합니다. 지난 9월 27일에 있었던 시험과 비슷한 문제를 최고의 발음으로 오늘은 이제 미국 발음 특집이에요. 이 괌도 미국에 속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괌. 그리고 where I'm from, where exactly I'm from. I'm from the United States, from a state called Ohio. Ohio. It's in the middle of the United States. 예, 그 중앙에 오하이오에서 와주셨고 또 괌에서 와주신 분. 그래가지고 재미있는 미국 발음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가 됐어요. 근데 사진보다 더 예뻐요. 알죠? 예, 사진보다 훈남이시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사진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제니퍼 선생님 읽어주실까요? 시작해 보시죠. A. 크게. A woman is adjusting the window shade. B. A woman is reaching for a book on the shelf. C. A woman is holding a spoon. D. There are potted plants on the window sill. 예, 정답 올려주세요. 아이고, 벌레가 모기를 잡아야겠다.
제가 찾아볼게요. 아, 죄송합니다. 아니요. 자, 정답 올려주세요. 솜찌사랑님 반갑습니다. A, B, C, D 중에 답이 뭐예요? 네, 자신있게 말씀해 주셔야지. 미사역 추여석께서 시작하셨네. 강9693님, 오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알았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좋아요. 반갑습니다. 지금 늦게 오셨는데 지금 오고 계시죠? 계속 앞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에 대해서 대본과 함께 정답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니퍼 선생님, A. A. A woman is adjusting the window shade. 예, 그 창의 그 쉐이드를 조절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됐습니다. 그리고 동사 중심 adjusting 정답이고요. 그리고 B. A woman is reaching for a book on the shelf. 선반에 있는 책을 향해 손을 뻗는데 책이 없고 선반도 없어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리고 C. A woman is holding a spoon. 스푼을 들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틀렸고요. D. There are potted plants on the windowsill. 창턱에, windowsill이 이번에도 나왔던 단어예요. 창턱에 화분이 있다, 화분이 없고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틀린 문장입니다. 정답은 A번이었죠. A번만 다시 읽어주시죠. A. A woman is adjusting the window shade. 예, 이렇게 해서 제니퍼 선생님이 과한 발음으로 읽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2번 문제로 가겠어요. 이 두 번째 문제는 EBS FM Easy English의 Alex Sigrist 선생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Number 2. Sure thing. A. There's a pile of books in the barn. B. A man is leaning against the wall. C. Some fans are hanging on the wall. D. Many boxes are stacked on the floor. 예, 여러분 발음 좋죠? 아, EBS Easy English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정답이 DDD. 아프리카 TV에서 실시간 핫 이슈 잡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정답 D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정답 D가 맞겠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A번부터 다시 부탁드리죠. A. There's a pile of books in the barn. 이 barn은 이렇게 큰 창고 이런 데를 가리키는데 거기에 책더미가 있진 않아요. 이거는 이제 박스들이 있는 거지 books가 있진 않습니다. 함정. 그리고 B. A man is leaning against the wall. 한 남자가 벽에 기대어 있나요? 그거 아니고. 그리고 C. Some fans are hanging on the wall. 예, 그 어떤 선풍기가 있긴 한데 저 어떤 그 어떤 벽에 붙어 있거나 이렇진 않죠. 그래서 틀렸고요. And D. Many boxes are stacked on the floor. 그렇죠. 박스가 지금 바닥에 쌓여 있습니다. 우리 저 친구가 김대균 990님이 또 별풍선을 재미있게 쏴 주셨어요. Thank you. 감사합니다. 이렇게 별풍선이 안 보인다. 아무튼 이렇게 하면 보이겠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보이죠. 그죠? 이렇게 한 개도 재밌잖아요. 그죠? 이렇게 우리 게스트 오셨는데 재밌게 또 공부도 하시고 또 별풍선 이런 것도 재밌게 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barn이 큰 창고죠. 그 좀 작은 창고를 가리키는 단어도 있긴 한데 그게 또 어떤 건지 한번 또 생각이 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사진을 제니퍼 선생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려요. Number three. Number three. A man is cleaning up some debris. B. A man is installing a heating system. C. There are several brick chimneys in the building. D. A broom has been propped against the wall. 정답 올려주세요. 정답을 열심히 올려주시면 됩니다. 아까 A라고 안 읽어주셔서 A, B, C, D로 해서 A부터 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제니퍼 선생님 자신있게. 네. A. A man is cleaning up some debris. B. A man is installing a heating system. C. There are several brick chimneys in the building.
D. A broom has been propped against the wall. 예, 정답 올려주세요. 정답 잘 올려주셔야죠. 여러분 지금 이 발음이 나오네. 그래요, 이렇게 나와줘야지. 김 JC 이런 분 맞춰주고 계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발음입니다. 지금 역시 그 잘 읽어주셨는데 A번 다시 부탁드려요. A. A man is cleaning up some debris. 예, debris. 이거는 S를 발음을 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잔해 같은 것을 청소하고 있다. 그래서 뭐 쓰레기 잔해라든지 뭐 이런 거. 알렉스 선생님 A번 읽어주실래요? A. A man is cleaning up some debris. 예, debris. 요 발음이 또 중요합니다. 이게 토익에 잘 나와요. 그래서 파트 1에 그래가지고 이 debris, 그 S가 발음이 안 된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 B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B. A man is installing a heating system. 네, 난방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 같진 않고요. 그리고 C. There are several big chimneys in the building. 이 건물에 몇몇 벽돌로 된 굴뚝이 있다 그랬는데 아니죠. D. A broom has been propped against the wall. 뭐 빗자루 같은 게 이렇게 벽에 기대어 있지 않죠. 그리고 침니는 복수가 될 때 이 Y로 끝났으면 보통 IES로 복수를 만들 때도 있지만 이 chimneys는 그냥 S를 붙이는 것도 주의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예, 네, 우리 저 제니퍼 선생님 가끔 앞을 봐주셔야 그 저 아프리카 친구들은 저를 안 보고 가운데 분이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보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자 그렇고 우리 알렉스 선생님은 한국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또 이제 강원도도 많이 갔다 오셨다면서요. 네. 네. 그래서 강원도 뭐 웬만한 한국 사람보다 더 많이 다니시고 그 다음에 또 제주도 가신다면서요. 뭐 이번 다 시간 되면 제주도 가고 싶은데 일단 뭐 COVID-19 그거 좀 보고 괜찮아지면 갈 생각도 있고 뭐 괜찮아지면 뭐 근데 제주는 11월에 가면 네, 좀 아름답더라고요. 예, 갈 때에서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알렉스 시그리스트 현 EBS 이지 잉글리시 공동 진행 EBS 모닝 스페셜 또 TBS에서도 또 방송을 하고 계시고 오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맞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훌륭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맞죠? 네. 재밌게 또 봐주세요. 자, 그러면 네, 우리가 3번까지 했었는데요. 4번 문제, 알렉스 선생님께 부탁드리죠. People are carrying trays of food. B. People are walking along the riverbank. C. Two persons are approaching some signs. D. Two persons are having a meal. 정답 올려주세요. 네, 역시 서울대 하니까 발음이 와 이렇게 나오는 거. B도 안 틀리네요, 여러분. BB 이렇게 가고 있어. B가 맞겠나? 아닌데. C로 나왔는데.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A 다시 부탁드려요. A. People are carrying trays of food. 이건 음식 쟁반을 나르고 있다 아니고 그리고 B. People are walking along the riverbank. 이거 조심해야 돼요. 강둑을 따라 걷는 게 아니죠. 여기는 그냥 도로예요. 대로. 아, 그래서 틀려 있습니다. 그리고 C. Two persons are approaching some signs. 예, 이게 간판이잖아요. 간판이 signs예요. 간판에 다가가고 있는 거 맞죠? 두 사람이. 그래서 C가 정답. 그리고 D. Two persons are having a meal. 뭐 식사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 틀렸습니다. 오신 분들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니퍼 선생님이 좋아요 눌러달라고 부탁 한번 해주세요. 제 말을 안 들어요, 저 친구.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예, 이만하면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러면은 5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이제 제가 너무 미안해요. 1년 만에 불러서 이제 방송이 적응되시는 것 같아요. 편하게 자신 있게 더 큰 소리로 자 문제 읽어주십시오. A. They are waiting in line. B.
A man is reading a book. C. A woman is pouring a beverage. D. A man and woman are examining a document. 예, 제가 사진을 좀 늦게 보여서 조금 더 빨리 한 번 더 읽어주셔도 좋겠습니다. 예, 부탁드려요. A. A. They are waiting in line. B. A man is reading a book. C. A woman is pouring a beverage. D. A man and woman are examining a document. 예, 잘 맞춰주셨네요. 앞에 그림 안 보여드렸죠? 예, 답이 D라고 처음에 안 보셔도 돼서. 자, 그럼 A번부터 다시 부탁드려요. A. A. They are waiting in line.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진 않고요. 그리고 B. A man is reading a book. 책을 읽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이게 책이 아니죠. 그리고 C. A woman is pouring a beverage. 음료를 이렇게 붓고 있다 아니고 그리고 D. A man and a woman are examining a document. 예, examining 이거 들리면 답이 잘 돼요. 그래서 이제 뭐 문서를 지금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D가 정답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파트 1의 마지막 문제 6번입니다. 6번 EBS Alex Sigrist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Alright, A. People are boarding a boat. B. There's a deck overlooking a lake. C. A ship is passing under a bridge. And D. A woman is swimming near a pier. 어머니 이즈가 빠졌군요 제가. 예. 오케이. 자, 정답은 뭔가요? 오. 블라블라. 잘 맞추는데.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처음부터 다시 부탁드리겠어요. A. People are boarding a boat. 예, 사람들이 보트를 탑승하고 있다 그랬는데 지금 사람들이 안 보이고 보트도 안 보여요. 땡. 사진에 없는 명사가 들리면 오답. 그리고 B. There's a deck overlooking a lake. 예, 이게 데크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거기에 이제 테이블에 의자가 있는 것이죠. 거기서 지금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데크가 있다. 정답. 그리고 C. A ship is passing under a bridge. 배가 지금 다리 밑을 지나는 배가 없어요. 사진에 없는 명사들이요. 시험은 사실은 이제 배도 보이고 이런 사진이었는데 기출 문제 좀 다른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And D, a woman is swimming near a pier. 예, 이제 부두가 선창가에서 여자가 수영한다 이런 사진 뭐 멋있겠지만 여자가 안 보이네요. 그래서 틀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재밌게 방송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좀 뭐를 해보려 그래요. 어떤 걸 해보려 그러냐면 우리가 파트 1이 지금 끝났기 때문에 우선은 여성 게스트의 특강을 먼저 들어보는 게 어떨까 해서 우선은 우리 제니퍼 선생님의 특강을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좀 쳐줘라. 아유, 박수가 없네. 박수가 하나도 안 들려. 아유, 그러니까 내가 예 이제 마쳤습니다. 박수가 안 들리는데 여러분 박수 치고 있어요? 뭐, 잘 안 들리는데. 자 그러면 이 정도 해서 여기는 좀 남겨놓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니퍼 선생님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자,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한번 강의를 시작해 주시죠. 네, 오늘 미니 특강은 맥도날드에서 이제 햄버거 주문하기 위해서 이제 간단하게 영어 배우기를 이제 할 건데요. 예, 잠깐 여기서 네. 여러분 맥도날드가 아니라 맥도날드. 예, 우리 알렉스 선생님 발음으로는 아니, 잘하셨는데. 예, 예, 남자 발음도 같이. 맥도날드. 예, 맥도날드 아니에요. 맥도날드. 맥도날드. 아, 한글로 쓰면. 한글로. 예. 제가 저 거기 어디지? 호주 가서도 가노 거의 가노 이렇게 들려서 처음에 맥도날드. 못 알아들었었어요. 그래서 예,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주문하려면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영어로 주문하는 거 오늘 배울 건데요. 일단 한번 그림 한번 볼까요? 예. 보면은 맨 앞에 먼저 한번 볼게요. 예. A medium coke 있고 그리고 one cheeseburger 하고 one
a small French fries 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회화 표현은 사실은 그냥 말할 때는 어는 안 쓰는데요. 회화 표현은 어를 주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a medium coke, one cheeseburger, a small 아니면 a medium French fries 이렇게 주문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우리는 세트로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외우선 세트보다는 콤보. 콤보라는 말이죠. 콤보 아니면 밀로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제 거의 메뉴판 보면은 그 벽에 많이 있어요. 아하. 여기서 이제 1번 넘버 1 아니면 넘버 2 콤보, 넘버 2 콤보 아니면 넘버 3 콤보 이렇게 시키시면 돼요. 세트 메뉴가 아니고 콤보 밀이라는 거. 그 이제 넘버 1, 넘버 2 뒤에 네. 콤보를 붙이면은 더 네. 머리에 잘 들어오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예. 글씨가 좀 작아요. 여기까지 작아요. 네. 그림만 우선 간단하게 볼게요. 예. 네, 첫 번째 그림인데요. 첫 번째 그림은 처음에 들어갔을 때 줄을 서잖아요. 그러니까 줄을 쓴다. 영어로 예. 간단하게 waiting in line. 네, waiting in line 아니면 standing in line 하면 돼요. In line. 예. 네. 아까 파트 1에 들렸죠, 그죠? 네. 그 표현.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메뉴판을 보는데 말 그대로 메뉴판을 보다 read the menu 하면 돼요. Read the menu. 네, 메뉴판은 거의 대부분 이제 벽에 많이 있거든요, 미국에서는요. 그래서 read the menu. 그리고 이제 뭘 먹을지 이제 정하면 되는 거예요. 예. 다음 거만 볼게요. 네. 여기서 이제 주문할 때 카운터죠. 네, 카운터에서 저 시킬게요, 꼭 이렇게 주문할게요 하면 오더를 생각하는데 오더를 안 해도 그냥 I'll like. I'll like 하고 음식 이름을 내면 돼요. 좋아한다. 네, 블라블라. 간단하게 I'll like 아니면 Can I have? Can I have? 음식 이름 이렇게. 블라블라. 네, 블라블라. 꼭 주문을 꼭 해야 된다. 오더를 안 넣어도 그냥 I'll like 하고 a cheeseburger, a medium soda 아니면 medium coke 아니면 그리고 또 a small French fries 이렇게 주문하면 되고요. 아니면 세트 메뉴를 시킨다. 그러면 I'll like a number one. 콤보 이렇게 플리즈를 붙이면 좀 더 공손하게 표현을 하죠. 예. 네. 간단하게 I'll like 하고 음식 이름 아니면 Can I have 음식 이름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원래 특강을 잠깐만 이렇게 하다가 특강을 원래 저 다이어트나 이런 쪽도 준비하실라 그랬었다가 그죠? 그 왜 저를 위해서 준비하시죠? 다이어트는 또 다음 기회에. 다음 기회에 알겠습니다. 네. 예. 자, 지금 이제 음식 주문으로 계속 나가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 예. 다음에, 이게 영어로 지금 써있네요. 네, 써있는 거예요. 이번 거는 써있는 건데, 예.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넘버 1, stay in line, 주시고, 두 번째는 이제 read the menu, 그리고 이제 시키는 거죠. 카운터에서 I like, 아니면 can I have a number 1 combo please? 이렇게 시켰죠. 아니면은 하나만 시킨다. 그러면 can I have a cheeseburger only?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 미국은 맥도날드도 있지만 서부는 인앤아웃도 꽤 괜찮던데, 그죠? 햄버거집 별로 서부는 관심 없는 것 같아요. 고함과 아무튼 좋아요.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넘어가 이제, 볼까요? 네, 네. 이제 그 아직 안 끝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물어보죠. Will that be all? 이렇게 그 뜻은 다 시키신 거예요? 간단하게 that'll be all. 다 시켰어요. That'll be all.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물어볼 거예요. 여기서 이제 뭐 for here, for to go. 사실 주문하기 전에 먼저 물어보긴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먹을 거예요. Eat in the restaurant. 그러면은 for here. 그러면 eat it outside the restaurant. 그러면 for to go. 이렇게 take도 되는데요. For to go를 더 많이 써요.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거 그냥 for here, 먹는다 for here, for to go.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냅킨이 좀 필요하죠. 냅킨을 이제 가져가면 take some. some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take some, some을 이제 많이 사용하거든요. take some paper napkins. 그리고 a straw 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씩 뽑아내는 이제 기계를 dispensers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from the dispensers 이렇게 사용하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엔 다 먹고 when finished eating 그리고 이제 떠날 때 이제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throw the trash라 안 해도 wrappers를 하거든요. 음식 식품을 포장하는 게 wrappers예요. 그래서 박스나 아니면은 이렇게 페이퍼로 돼 있는 그 쌓여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wrappers라고 기억을 하면 돼요. 그래서 다 먹은 거니까 빈 empty wrappers 하고 throw the empty wrappers in the trash bin. In the trash 해도 되는데 약간 좀 informal 하는 내용이 있어서 네, in the trash bin 이렇게. wrap을 이제 저걸
그, 자 이제 오늘 수업 끝났어요. That wraps it up for today. 뭐 이런 거 할 때도 동사로 쓰기도 하죠, 그죠? 예. 마무리하는 때도 쓰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재밌게 설명해 주셨는데 알렉스 선생님 발음으로 한번 쭉 순서대로 읽어 주실 수 있으면 알렉스 선생님 읽어 주시죠. 1번부터. Sure. 예. So number one was stand in line. Mm-hmm. Number two, read the menu. Mm-hmm. I saw somebody wrote study the menu. Oh yeah, yeah, yeah. Study the menu 그림에는 약간 자세히 살펴보는. Like, what do I really want? You really are thinking about it. So, 토익 시험에 그게 나와서. Yeah. Number three, I'd like a number one combo. Can I have a number one combo? Mm-hmm. Number four, for here. Number five, four to go. Mm-hmm. Or if you want to shorten it, to go. So for here, for to go are both fine. But if you're lazy, sometimes in English and Korean we're lazy with language, add to go. To go. So for here, for to go. Number six, that'll be all. Mm-hmm. And the question they ask you is, will that be all, right? So, will that be all? That'll be all. That'll be all. Oh, 좋다. Yeah. Take some napkins. Mm-hmm. Like you said, take a straw. Take some straws from the dispensers. Mm-hmm. And number eight, throw the empty wrappers in the trash bin. Uh-huh. If you're in America, in Europe, in Australia, in Guam, it's all different, right? Uh-huh. Trash bin, trash can, rubbish bin. I think that's British, right? So there's a lot. So throw the empty wrappers in the trash bin. 좋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들었죠? 이게 나라마다 또 뭐 다르게 그 통을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What do you say in Guam? Is it trash bin? Trash bin. 쓰레기통. 영국에서는 rubbish bin 이런 식으로 좋습니다. 재밌게 왔어요. 여기까지인가요? 좀 더 있나요? 네, 뒤에는 이제 오늘 배웠던 표현을 한 번씩 정리한 건데. 좋습니다. 네. 줄 서기. 아래 손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예. Stand in line. Stand in line. Stand in line. 좋습니다. 그리고 메뉴 보기, read the menu, read the menu. 그리고 세트 주문 시, 네 그러면 I'd like a number one combo, please, or I'd like a number one meal, please. 좋습니다. 그리고 주문 시, Can I have one cheeseburger, a small French fries, and a medium Coke, please. 그 어렵죠. A small French fries. 가 있는데요. Fries는 복수형이죠. 그러네. 맞아요. 근데 it's a small French fries. French fries is like 한 덩어리로 봐서. Yeah. 네. 이제 회화체 표현이 이제 어를 사용해서 하나라고 이제 질문하거든요. 네. A small fries, a medium fries. 네, 잘못 보면 영어에서는 틀린 건데, 그죠? 네. 이제 회화체 표현이 이제 small. French fries 쓰는군요, 저렇게. 네. 어를 넣어주고, 네. 이렇게. 여기는 복수고, 그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거 필요 없다 그러면 add no 하면 돼요. Add no, French fries. 좋습니다. 네. 재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먹을게요, 네. 이제 간단하게. For here. Eat in the restaurant. 예. 그리고 포장해 갈게요. It's for to go. For to go. 좋다. Eat it outside the restaurant. 주문 다 했어요. 표현하면 That'll be all. 예, 좋습니다. Take some은 좀 가지고 가다 이런 표현이고요. Dispenser에서 하다 from the dispensers 이렇게 그냥 냅킨하고 빨대 하나 뽑아가다 이렇게 말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Take some paper napkins and a straw from the dispensers. 재밌다. 좋다. 발음이 아주 머리에 잘 들어오죠, 여러분. 알죠? 예. 마지막으로 이제 쓰레기를 버릴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음식 포장 종이 박스는 wrappers 버리다 throw 쓰레기통에 in the trash bin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한번 볼게요. 음식 포장된 빈 종이 또는 박스를 쓰레기통에 버리다. Throw the empty wrappers in the trash bin. 좋죠, 여러분. 예. 지금 김태현 선생님 대신에 제니퍼 선생님이 해주셨고 탁탁 이게 리듬 타시면서 또 우리 알렉스 선생님이 탁탁 이제 잘 읽어주셨어요, 그죠? 예, 이렇게 해서 마무리했습니다. 박수! 질문 없어요? 박수와 함께 질문도 해주셔도 좋아요. 제니퍼 선생님의 재밌습니다. That was fun. 디스펜서가 뭐냐는 설명을 또
우리 불타는 똥꾸님, 블레스 앤 블리스님 반갑고요. 예. 그 디스펜서 이렇게 뽑는 데는 다 디스펜서라고 하죠. 네. 하나씩 뽑는 거 있잖아요. 다 디스펜서로 얘기하고. 예, 휴지를 뽑는 데도 있고 뭐 또. Sometimes 그쵸? at a restaurant they have like a dispenser for mints. If you turn, it's like a glass thing, and if you turn the handle, mints come out, like a mint, right? 예, 예. Like a candy dispenser or a mint 예, dispenser. 그렇죠. 그런 거 나오는 데가 많죠. 그렇죠? 예. 뽑아 쓰는 기구면 다 디스펜서. 이게 토익 단어로도 중요합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미니 특강이 하나 끝났어요. 그리고 6번까지 갔는데 이제 파트 2는 이제 두 분이 이제 사이좋게 질문과 대답을 읽어나가시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글씨를 좀 더 키워서 좀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가 그 또 열심히 또 해나갈 거예요. 아, 저 세종사이버대 학생들 오셨으면 다시 한번 손 들어주세요. 세종사이버대 학생들 오셨어요? 오셨으면 손 좀 들어주십시오. 손. 아, 세사대. 야, 좀 손 들어주세요. 여러분, 그래야 성적이 나와요. 알았죠? 성적 나오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기다리세요. Thank you for commenting. I saw a comment earlier. Thank you for listening to my program, Easy English. I appreciate this. 그렇죠. Easy English 여러분 저 꼭 들어주셔야 돼요. 어디에서 하죠? EBS. EBS. 몇 시 하죠? What time? 7:20. Yeah. Or go online and you can listen to it whenever you want. 7시 20분이고 또 온라인 가면 편하게 들을 수 있어요. What's this? 아, 여러분 세종 사이버대 학생들. 아, 이거 제가 듣는 것보다 예. 그래요. 제니퍼 선생님, 믿고 보는 갓대균의 토익 실전 1200제 세트 4부터예요. 4, 5, 6. 이게 6세트인데 4, 5, 6의 파트 5만 그러면 30문제 3개니까 90개죠. 90문제만 달달 외우세요. 100점 나와요. 90문제만 달달 외우세요. 100점 나옵니다. 이래도 성적 안 나오면 나는 못 책임져. 알았죠? 됐죠? 예. 네. 끝났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이건 내려놓고요. 세사대 학생들 이해 갔죠? 아, 예. 다시? 다시 하면 어떻게. 저, 리차드님의 채팅, 그걸 좀 확인해. 100점 예약했죠? 예. 그럼 100점 나온다 그랬어요. 예. 자, 우리말도 잘해야 돼요. 자, 그러면 파트 2로 가겠는데요. 질문을 제니퍼 선생님이 ABC를 알렉스 선생님이 읽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알았죠? 넘버 7 블라블라 이렇게 해주십니다. 자, 그러면 7번 문제 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유리님 별풍선 땡큐. 넘버 7 please. I like having some plants in my room. A. Try this tea. B. Do you have any plans for tonight? C. Yeah, I do too. 오. Oh, it sounds. I see why. Sounds similar, right? 조금 틀리기 쉬워요. 그래도 잘했어요.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9월 27일 시험과 매우 비슷한 문제들이에요. 시험과 매우 비슷해요. 요즘에 토익이 어려워요. 자, 그럼 확인해 주시죠. 자,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질문. I like having some plants in my room. 나는 저 이 방에 식물 갖고 있는 거 참 좋아해. 식물 이렇게 키우는 거 좋아해. 그랬어요. A. Try this tea. 이 차 좀 마셔봐. 먹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B. Do you have any plans for tonight? 여러분, plans, 유사 발음 오답, 그렇죠? 식물과 계획, 이거는 함정입니다. 오, 지금 알렉스 선생님이 모기를 잡아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잡아봤습니다. C, C, please. C? Oh, yes. C. Yeah. Yeah, I do too. 예, 나도 그래요. 여기서 do는 like를 받는 대동사라고 하죠. 이 동사를 대신해서. 그래서 나도 그래. 나도 식물 있는 거 좋아해. 시험에는 이제 사무실에 식물 키우는 거 좋아해 하는데
좀 바꿔봤어요. 답은 C. 그럼 질문과 정답 제니퍼 선생님과 알렉스 선생님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Number 7. I like having some plants in my room. C. Yeah, I do too. 예, 이렇게 해서 정답이 나신 거예요. 됐죠? 아직도 좋아요 안 누르신 분은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 누르시면 손가락 부러져요. 알았죠? 자, 그러면 8번 문제를 두 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Number 8. When will Alex arrive? A. Let me get my camera. B. Yes, I am. C. At 7:30 tomorrow morning. Hmm. So which one is it? 뭐가 답이죠? 오, 잘 맞추고 계신 거죠? 좋습니다. 도대체님, 치읓은 아니고, 좋습니다. 잘하는데? 자,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When will Alex arrive? 예, 알렉스가 여기 계신데, 알렉스 언제 도착하지? 그랬고요. A. Let me get my camera. 카메라 좀 가져올게요. 상관없고요. B. Yes, I am. 여러분, when, where, 의문사 의문문은 yes, no로 대답할 수 없다. 땡. 그리고 C. At 7:30 tomorrow morning. 내일 아침 7시 반에 오세요. 그래서 C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해서 정답이 만들어졌어요. 문제가 잘 안 들려요? 제니퍼 선생님 좀 크게 해달라고. 네. 네. 좀 크게 해주셔야 돼요. 네. 좀 그 알렉스 선생님과 성량 차이가 좀 나가지고 네, 좀 더 크게 I'm just too loud. 아, I need to be quiet. 아니요. 지금 큰 소리를 학생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크고 자신 있게 넘버 9 부탁드리겠습니다. Number 9. How many sandwiches should I buy for the company picnic? A. Enough for 100 people. B. Buy the company parking lot. C. The park in Busan. 예, 감사합니다. 자, 정답 잘 올라가나요? 지금 저 그래도 이 별풍선 쏘는 친구가 여러분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생이 이렇게 영어를 즐겁게 하고 있어요. 알았죠? 예, 현서, 고맙고, thank you. 정답 잘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부탁드려요. How? Number 9. How many sandwiches should I buy for the company picnic? 회사 야유회를 위해서 몇 개의 샌드위치를 사야죠? 그랬을 때 A. Enough for 100 people. 이걸 잘 못 알아들었어요, 학생들이. 그래가지고 이게 잘 안 들렸대. Enough. 예, 시험에 이게 나왔거든. 그래가지고 이거 좀 어려워서 많이 틀렸어요. 100명이 먹을 충분한 양 이래갖고 답이에요. 그래서 Enough for blah blah. 이게 정답. 그리고 B. By the company parking lot. 회사 주차장 옆에 이건 where? 장소 개념에 대한 정답이고 C. The park in Busan. 네, 부산에 있는 공원 이건 장소 개념이라 틀렸습니다. 존잘람 안녕. 어우 반가워라. 네, 존잘람이 동생이 생겼어. 감사합니다. 네, 동생 잘 키워주시고 땡큐. 자 그러면 넘버 10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넘버 10 읽어주시죠. 두 분께 부탁드려요. Number 10. Please arrive 30 minutes before your scheduled appointment. A. Okay. Is there any parking lot nearby? B. Everything went according to schedule. C. But we ordered 20 boxes. 정답 올려주세요. 오, 잘하는데 리차드가 이제 치고 나왔어. 오, 라비아 큐터니 좋습니다. 늘 푸른 하늘. 늘 푸른 하늘님이 아까 사진을 제공해 주셨어요. 시험 보시고 나서 시험에 가까운 사진. 우리 김대균 토익킹의 또 활성화와 부활을 여러분이 많이 응원해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은 넘버 10 시작해 보겠습니다. 잘 맞췄어요. 자, 질문부터 부탁드려요. Please. Please arrive 30 minutes before your scheduled appointment. 예정된 약속 시간보다 30분 전에 도착하십시오. 그렇게 됐고요. A. Okay.
Is there any parking lot nearby? 좋아요. 근데 그 근처 주차장이 있어요? 주차장이 있어야 빨리 차를 대고 올 거다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정답. 의문문은 정답이 잘 된다. 정답. 그리고 B. Everything went according to schedule. 모든 게 계획대로 잘 진행되었다. 상관없고요. C. But we ordered 20 boxes. 우리가 20개 박스를 주문했는데 근데 뭐 박스 주문이랑은 상관이 없었습니다. 의문문은 정답이 잘 됩니다. 아셨죠? 요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1번으로 우리 가보도록 할 거예요. 잘 맞추고 계시죠, 여러분? 지금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여러분이 꿀잼각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넘버 11 부탁드려요. Who updated these production procedures? A. Yes, on October 6th. B. I think it was Jennifer. Oh, Jennifer. C. To prevent an accident. 예, 정답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끔. 오, 그렇죠. 여러분, 제니퍼 좋아하면 B번 누르시면 돼요. 그렇죠? B번이 정답인지 아닌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 게스트 이름은 정답이라고. 존잘남이 역시 모정하러 우리 존잘남 매니저. 착해. 자,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Who updated these production procedures? 자, 이 생산 절차를 누가 업데이트 했니? 그랬을 때 A. Yes, on October 6th. 네, 10월 6일에 who, 누구니? 의문사 의문문은 yes, no로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B. I think it was Jennifer. 제니퍼인 것 같아요. 예, 제니퍼 선생님. 정답. 그리고 C. To prevent an accident. 예, Y에 대해서 투부정사가 이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답이 될 수 있죠. 제니퍼 선생님 머리가 긴데 이거 가짜 머리 아니죠? 네, 진짜 머리. 진짜 머리. 그저 몇 년 키우신 거예요? 몇 년 기르신 거예요? 한 3년. 3년을 기르셨대요. 여러분. 방송에 또 이렇게 또 긴 머리, 가짜 머리 아닌 요즘 막 붙여서 머리 하기도 하시는데 진짜 머리래요. 알았죠? 또 누구는 또 나한테 가발 아니냐는데 나 가발 아니야. 아, 진짜야. 아, 자, 그러면은 12번 문제 쏘겠습니다. 넘버 12. How did your presentation for the seminar go? A. I attended practically every seminar. B. Can I help you? C. It went very well. 정답 올려주세요. 이거 쉽지 않아요. 라비얼님 이런 분 새로 오신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기왕이면 오늘 팬가입하는 친구들은 제가 퀵뷰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팬가입도 좀 많이 해주세요. 알았죠? 예, 좋아요 꿀잼각은 돈 하나도 안 들어요 여러분. 예, 그 돈 안 드는 거 뭐 아낌없이 해주세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처음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How? 예, 크게. How did your presentation for the seminar go? 그 저 세미나를 위한 발표 진행 잘 됐어? 이랬어요. 그랬을 때 A. I attended practically every seminar. 나는 거의 모든 세미나 내가 참석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틀렸고요. B. Can I help you? 제가 도와드릴까요? 했는데 뭐 말은 좋은데 내용이 안 맞고요. C. It went very well. 어우, 잘 진행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이게 went가 잘 안 들려요. Went very well. 이렇게 되죠. 다시 한번 읽어 주실래요? C. It went very well. 예, 이렇게 읽어요. 맞죠? 예. 에드벌룬으로 팬 가입을 해 주신 솜찌사랑님, 땡큐, 감사합니다. 이래도 퀵뷰를 선물해 드릴게요. 자, 어디 있더니,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선물을 해 드렸습니다. 재밌죠? 이렇게 해서 선물 쐈고요. 자, 그러면은 예, 정답은 C번이라고 했어요. 질문과 정답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넘버 12. How did your presentation for the seminar go? It went very well. 네, 이렇게 해서 답이 만들어졌습니다. 알렉스 선생님이 또 이제 EBS에서 Easy English도 하지만 또 다른 방송도 재밌게 하시고 그 뭐 저
그 강원도, 제주도 또 다른데 어디 가 보셨어요? 우리나라. 저요? 예. 예. 전국을 다 가 보셨나요? 아. 그래도 마음에 드는 곳 몇 군데 골라 주시면. 뭐 탑 5이면. 탑 5. 탑 5. 양양. 양양. 양양에 뭐? 양양. 서핑하러 갔어요. 아, 서핑하러 갔어요. 갔어요. 오, 수준이 달라. 아. 그리고. 그리고 I would say 부산 대종대. 부산 태종대 바위 예쁘죠. 예. 어. 예. And of course to have 조개구이. 아 조개구이 맛있고. 어. 아, 예. 부산 태종대 그게 예전에 자살 바위라 그랬었어요. 거기서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떨어졌다는. 근데 이름을 좀 바꿨어요. 예. 그 낭떠러지. 예. 예. Suicide. 와. No no. 아 그 저 또 너무 심각하게 들으면 자살하지 마세요. 큰일 나. 그리고. 예. I would say 제주도 서귀포. 서귀포. Near the market. 아, near the market. Yeah, the everyday ale market. 아, 그 시장 쪽 좋아하시고, 아, 폭포도 꽤 예쁘고 좋은 것 같아요. Of course, of course. 예. I took my mother and my brother to 오, 제주, really? 서귀포. 서귀포. Oh, thank you. 예, 거기도 저 그 제주시 쪽 사람과 서귀포 쪽 사람이 몰라요. 이런 말 조심해야 되는데 약간의 서로 간에 지역 감정이 있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냥 그 지역에 선배가 있어서 대강 얘기 들었어요. 네. Then two more. One would be it's near 양양, but I do love 강릉. 강릉. 아, 강릉. 강릉 좋죠. 강릉에 경포호도 있고 경포대도 있고. 네. Right. 네. And of course the 안목 커피골. 안목 커피골목 있고 아, 그 yeah. 안목 커피 하는데 yeah. 좋고. And the last one I would have to say is 전주. 전주. For the food. 아 음식 I love 맛있죠. The food. 예. What kind of food? Oh, I forget the name, but there's a really good bibimbap place. 아 And 비빔밥. 육회 비빔밥. Can I say the name of the restaurant? Oh, okay. There's a really good 막걸리 place. 예천 막걸리? 예천 막걸리. 아, 막걸리. But they have lots of good anju that comes out 아, with it. 예. So side dishes. 계속 나오는 거, 이만큼 oh, yeah. 나오는 거. 예천 막걸리. 아, 저도 한번. 웬만한 한국 사람보다 낫다, 그죠? 네. 박수! 아, 이럴 때 박수 쳐주는 거야, 여러분. 저, 재밌죠? 아, 이렇게 저 한국을 좋아하시고, 이렇게 또 재밌게. 방송을 해주셨어요. 어, 채팅이 이 정도 왔네요. 오, 모주가 유명한데 모주도 물론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넘버 13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려요. Number 13. The express bus hasn't left yet, has it? A. We have some leftover chicken from last night's meal. B. No, you've got 10 minutes. C. Please excuse me for arriving late. 정답 알려주세요. 어우, 제가 막 메모를 해. 오히려 제가 저 지금 알렉스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어디 나도 따라 가봐야겠는데 막 이래가지고 지금 생각이 나서 이럴 때 바로 적어야 돼요. 오, good answers coming in. 아, 여러분 잘한다, 그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 아, 질문부터 읽어주시죠. The express bus hasn't left yet. 아, 아직 그 고속버스가 떠나지 않았지, 그랬고요. A. We have some leftover chicken from last night's meal. 아, 지난번 식사, 지난밤 식사에서 남은 그런 치킨 요리가 아직 있어. 아직 음식이 남았어. 상관없고요. B. No, you've got 10 minutes. 아직 10분 남았어. 그러니까 이제 뭐 괜찮아. 아직 좀 여유가 있어. 그래서 정답. C. Please excuse me for arriving late. 좀 늦은 거 미안해 그랬어요.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 잘 맞추면 지난 9월 27일 시험에 성적이 잘 나올 거예요. 여러분 이제 시험 성적이 곧 발표가 되죠. 근데 이게 요즘에 2가 어려워요. 파트 2. 이 문제가 요 정도 나옵니다. 토익 시험이. 그래서 how about these questions? What do you think about it? Well, I think they're interesting because there's always a trick question, right? I was a very good test taker. Uh-huh. That means you're really good at finding the right answer. And so I noticed there's always a trick question, right? Yeah. Plants, plan. There was how many sandwiches should I buy? Uh-huh.
by the company parking lot, they're often trick ones. Buy, buy, plant, plant, and they're often the wrong answers. So if you're good at English and good at finding the right, finding the wrong answers, you can do really well in this part. 예, 그 유사 발음 오답 이런 게 트리키하게 들어가 있죠. 이런 게 토익인데 거기에 익숙해지시면 잘 나올 거예요. 그죠? 우리 제니퍼 선생님도 뭐 토익 문제 많이 보셨겠지만 요즘에 이렇게 나오니까 또 참고해 주시고 제니퍼 선생님을 만나려면 개인 지도를 받아야 된다 그러던데 맞아요? 어, 어디서 찾아야 돼? 거기 왕십리에서 제니퍼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찾아야 돼요? 그 어디 뭐 인스타로 가야 돼요? 네, 어떻게 인스타? 해야 돼요? 인스타로 가셔도 되고요. 예. 어. 별로 관심이 없네. 그냥 여러분 오지 마. 막 이런 표정인데 안 와도 돼. 사람 지금 줄 섰어. 이런 표정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근데 그 인스타 아이디가 특이하던데 아울? 네. 왜 아울이라고? 아 제가 나의 아울이거든요. 아울. Oh, when do you usually fall asleep? Like 2 in the morning? Oh, 2 in the morning. 아, night owl이라 그래서 owl 이렇게 했구나. Do you work or watch TV? I just like, you know, do nothing. Oh, nothing. 예, 이렇게 좀 또 조용한데 또 아, 하여튼 올빼미나. Yeah, I'm more of a night owl too. 예, 좋습니다. Night owl. 알았죠? 올빼미족이라고. 자, 그럼 14번 문제 부탁드리겠습니다. Number 14. Does your boss want to talk after the conference call? A. Actually, the call was canceled. B. Some new interns. C. The client in Seoul. 정답이 뭔가 오, 잘 맞추는데 훌륭합니다. 아, 좋습니다. 아, 우리 학원 또 비대면 수업은 금요일날 한글날도 수업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근데 우편물로 다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에, 뭐 늦게 돈 붙여봐야 안 해요. 안 받아. 에, 나중에 오시려면 학원으로 와서 직접 들으시면 돼요. 알았죠? 내일이나 금요일에 오시면 돼요. 아, 제니퍼 선생님 좀 크게 말씀해달라는 그런 말씀. 네, 자신 있게 크게. 자, 다시 한번 읽어주시죠. Number 14. Does your boss want to talk after the conference call? 예, 그 전화상 회의가 끝난 후에 당신의 사장님이 얘기를 원하시나요? 얘기하고 싶어요? 그랬고요. A. Actually, the call was canceled. 아, actually 들려도 정답이 잘 되고 cancel 들려도 정답이 잘 돼. 이게 유치하죠. 시험에 적용이 돼요. 여러분, 아, 제가 야심이 있어요. 야심. 야심. 저도 야심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지금 토익 400회 이상 응시하고 있어요. 400회. 그래서 기네스북에 등재되고 싶고 그리고 여러분 저 이런 거 들리면 정답이다. 이게 되게 유치하지만 토익 시험에 적용되는 말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이거 여러분이 응원을 잘 해주시면 제가 또 더욱더 방송이나 이런 데서 커간단 말이에요. 알았죠? 응원 많이 해주십시오. 정답입니다. A번 다시 부탁드려요. 알렉스 선생님. Actually, the call was canceled. 예, 이런 게 들리면 정답이 잘 됩니다. 그리고 B. B, some new interns. 예, 몇몇 새로운 인턴 사원들했는데 상관없고요. C, the client in Seoul. 아, 고객, 서울에 있는 고객 상관없어요. 야, 그 좀 뭐 그 컨퍼런스 콜 후에 사장님이 얘기하고 싶어요? 아, 사실 그거 취소돼 버렸어. 이런 식으로 해서 허무감을 주면 정답.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15번. 이게 오늘 15번까지 가다가 좀 지루할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알렉스 선생님 특강이 있어요. 알렉스 선생님 특강. 그래서 15번 끝나고 알렉스 선생님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15 우선 부탁드려요. 크게. Isn't there a bank on Third Street? A. Yes, it's near the pharmacy. B. I used to work in the local branch of a large bank. C. The bank agreed to lend me £500. 아, 좋다. 예. 잘, 오, 잘 푸시네. 오, 예. 훌륭합니다. 뭐 이제 대본까지 올려주시네.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별풍선 땡큐. Isn't there a bank on Third Street? 예, 3번가에 그 은행 없나요? 은행? 그랬고요. A. Yes, it's near the pharmacy. 어, 그 약국 근처에 있어요. 정답. B.
I used to work in the local branch of a large bank. 예, 그 큰 은행의 그 뭐 지점에서 일했었다. 지금은 아니지만. 근데 이거는 뱅크가 이제 단어 중복이고 함정. 그리고 예. See, the bank agreed to lend me 500 pounds. 아, 그리고 은행이 나에게 500 파운드 빌려주기로 이제 동의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예전에 이제 많이 하는데 여기는 덜을 붙이지 않죠, 알렉산드. On the third street, no. 예, 이거 저 우리나라 중학교 교과서에 여기에 덜을 넣었어요. The third street. 그 어떤 교수님 그래서 망신당했습니다. 알았죠? 여기에는 덜을 쓰면 안 돼. 알았죠? 이거 큰일 나요. 이 스트릿 앞에는 서수 앞에 덜을 붙이지 않는다. 채팅창에 리차드님 이렇게 써주셔도 좋겠어요. 알았죠? On the third street means 세 번째 거리 맞죠? So you would say turn left on the third street means first, second, third street. 아하. 근데 여기서는 좀 그런 건 아니죠. No. 그러니까 세 번째 이런 거 yeah, 그런 말이죠. A little strange. 예, 뭐 예를 들어 이제 on 42nd street 이럴 때도 덜을 붙이지 안 붙이죠, 그렇죠? 예, 그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 예전에 무슨 하여튼 무슨 교수님께서 이름까지는 안 밝히게 그 틀려서 망신당한 적 있어요. 이제 우리 그 좀 이런데 더 붙이면 안 됩니다. 아, 우리 정확하게 해야죠. 자, 그러면 자 이제 우리 알렉스 선생님 특강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알았죠? 알렉스 선생님 특강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스, 오, 우리 선생님께 바로 뜨네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알렉스 선생님 특강 시작합니다. 박수! 자, 부탁드려요. So, I love fall. It's one of my favorite times in Korea. So I thought maybe I'd share some English phrases from you know, that we can use right now during the fall or autumn season. And also maybe have some questions, see if you can answer some questions about American culture as well. 아,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changing of the seasons 할 때 seasons에 S를 붙여야겠죠, 그죠? 변화. Yeah, this is changing of the seasons, so from one season to another, there's two seasons. Or changing of the seasons, generally we had an S. 아, 모닝 스페셜에서 여행 코너도 잘 들었다고. 늘 푸른 하늘. 아 요즘 안 나오지만. 요즘 안 나. 아이 모닝 스페셜 불러주세요. 우리 저 알렉스 선생님 불러주셔야죠. 예, 그리고 계속 부탁드릴게요. Alright, so let's go ahead and start with the next slide. Okay. After this. So, if you have an answer, please write them in the comments. We'll talk about it. What are your favorite things about fall? Why do you like fall? What are your favorite things about fall? 뭐였죠? 뭐죠? 아, 나는 beautiful foliage. Oh, the foliage. Yeah, the leaves are beautiful. I like to walk around. Walk around. Yes. Is it the weather? Is it the air? Is it the sunny skies? I think it's air. Yeah, air is really crisp, very clean. Crispy. 크리스피란 말 많이 쓰더라. 바삭바삭. 여러분 이제 여름에는 이제 습도가 있고 그런데 바삭바삭하고 여러분 가을 음악회가 유명한 게 이게 소리가 쫙쫙 뻗는 건조하면서 이게 crisp. 소리, 예, crisp. 예, 그게 아주 좋아요. 예. Crisp. Okay. 예. So, so your favorite thing to do in the fall is walking around. Do you have a favorite activity in the fall? No. Just I like foliage. Just so going out hiking, walking around is good. Drive. Read. Reading a bunch of books, fruits, some fall 좋겠죠. fruits. I think a lot of really good vegetables come in the fall too. 해변법인 또 한계령, 한계령. Yes, 한계령. Yeah. Isn't that where the really nice 휴게소 is? Yeah, right? Beautiful out there. 한계령이 가을에 예뻐요. 이 낙엽이 단풍이 있으면. 휴게소 is rest area. 예, 휴게소 좋고. All right, let's go to the next one. 좋습니다. Alright, so I have a question for everyone. Write it in the comments, and I wonder if you know. What are the most common fall drinks in the U.S.? When you think about fall. 뭘까? In fact, there's a very famous drink from this company. 아, 뭘까? It's hard, right? This is not common knowledge. We don't teach this in English classes. So it might be a little difficult. Maple syrup? Maple? No? No? Okay. 모르겠습니다.
So I'll give you a few hints. One, it's getting colder, so you need a hot drink to help you out. Two, apples are really delicious in the fall. But there's a couple. There's one answer. That's the pumpkin latte. Spice latte is a very popular one from this company. Wow, 저 친구 반가워요. 예, 펜가이브라는 친구인데 아주 훌륭한 친구예요. Pumpkin, it's pumpkin flavored with cinnamon. It's really good. 예. Americano is always popular. All right, let's go ahead and go to the next one. I'll give you pictures. Uh-huh. What are these drinks? 나오네요. What do you think they are? 강추? Which one? 강추? Mm-hmm. Pumpkin flavored anything is delicious. You might recognize the third one, but the third one is under whipped cream. Same thing. All right, apple juice. It's a special kind of apple juice. Sometimes it's warm as well. There we go. Cider. Apple cider. 아, 사이더를 쓰는군요. Apple cider. Apple cider's really good. Apple cider. The next one's really difficult. It's called mulled wine. M-U-L-L-E-D, and then... Mulled wine. And then that's actually hot chocolate, hot cocoa. So you go to the next slide and see the names right there. So mulled wine is actually a hot wine, and it sometimes has fruit and cinnamon in it. It's really good. It's called Bengjo in Korea. Oh, Bengjo, yes. You know Chilsung cider in Korea? Yeah. Yeah. The cider is Konglish, maybe. Sprite? Oh, yeah. Yeah. That's the original company name, right, right. Actually, but you're the way you said it, Bengjo? Bengjo. Bengjo comes from French, I think. Vin, V-I-N, Vin Jo, warm wine. So that's why I think you call it. My French pronunciation is bad. There we go. Yeah. Right there. 좋습니다. Bengjo. From Richard. Very good. 좋습니다. Alright, we can go to the next slide. Although hot chocolate, by the way, hot chocolate, whipped cream, chocolate, sometimes caramel, nuts. Oh, it's really apple cider. Apple cider. And apple cider is also good, hot or cold. I like hot apple cider. Oh, I see. Okay. So, a couple of phrases that you can use in Korea and America. Very simple ones that I use all the time. So, this is about weather right now. It's a bit chilly outside. 좀 춥다. 네, 이런 얘기. It cools down at night. We use this a lot because don't forget your jacket. It cools down at night. 지금 괜찮은데. 밤에 온도 내려가 추워. Right. 추워져. It cools down at night, so be careful. And it's crisp autumn or fall. Crisp autumn air. 아주 바삭바삭한 가을 공기 알죠? 그 청명한 가을 느낌. When I went to a temple out near Yangpyeong. There was it was really cold in the morning, and when you breathe in, your nose gets that fresh feeling. That's really crisp autumn air. 정월사? I think it was 월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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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ee. Have you ever been to 용문사? I've not been to 용문사. There is a big tree. Maybe 1,000 years old. Really? Yeah, I'd love to see that. 예, 여러분 저 은행나무 그 1,000년 넘은 거 저기 그 용문사에 있잖아요. 예, 그런 것도 있어요. 예, 아무튼. Okay, so there's more phrases. We'll go over. This is about leaves, right? So you said earlier foliage, right? Yeah, foliage. And sometimes we say fall foliage or fall autumn foliage. Foliage. And this is when the leaves change colors. 예, 여러분 이 단풍이란 단어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foliage 이 단어는 오늘 외워나가시면은 참 좋겠어요. 그렇죠? Right. 이게 가을에 단풍 좋잖아요. 그렇죠? And then next slide, we have the rustling of the leaves. So the leaves are rustling. So when you step on the leaves and you hear that, or you hear the leaves blowing in the wind and you get that that sound. when the leaves are rustling, it's a beautiful sound. I really enjoy it. 낙엽 밟는 소리 알죠? 심원 너는 아는 거. And then finally, when you're a kid, you love to play in leaf piles. So in America, we have yards, right? We have nice madang, like nice yards, and
we had a lot of trees in our backyard, so we had to rake the leaves and put it in a pile, and they take away the pile in the morning. So the next slide, there's a lovely young kid playing in a leaf pile, inside the pile, right? We would run down the street and then jump and land in the leaf pile. Just wow. Or if there were enough leaves, we would make a ramp like this. We would ride our bike, jump, and land in the leaf pile. So that was a lot of fun. 재밌네요. 그렇게 또 아까 그 rake란 단어를 써주셔서 우리 토익이 11월 달쯤에 잘 나오는 게 A man is raking leaves. 나뭇잎을 이렇게 갈퀴를 이렇게 긁는 거 그때 rake란 단어, R-A-K 예, 그것도 쓰이니까 재밌게 우리 강의도 들으면서 토익 공부도 추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So, rake is a noun and a verb. 예,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죠, 그죠? Okay. 예, 그리고 Next one. Oh, these are just fun ones. So, take a guess, what do these mean? First one, hoodie weather. Hoodie weather. What is hoodie weather? 나 아까도 몰랐어, 이거. I don't know. Do you have any guesses? Hoodie weather. 혹시 아시는 분, 저보다 똑똑하신 분 있잖아요. 그죠? 후디를 입어야 할 날씨? Pretty good. 추운 날씨. Hoodie weather is not official English, right? But when we say, it may come out on an article in your tests. It's like, oh, my favorite time is hoodie weather. What hoodie does that weather. Mean? It's too cold for a t-shirt, but it's not, you know, it's that perfect middle ground. You don't need a coat, but a t-shirt's too cold. Or in the middle of the day, it's a little bit warm, T-shirt's okay, and at night you need a hoodie. So hoodie weather. 조금 싸늘한 날씨네요, 그죠? 예, 좀 춥기도 하고, 근데 또 외투 입기는 조금 그렇고. 좋습니다. Hoodie weather. 저 오늘 배웠어요. 이렇게 배우는 거 이렇게 배우면은 아주 재밌잖아요. 그리고 The next one is difficult. The autumn fall, right? The autumn years. This is difficult. What is that? Autumn years. 뭘까요? 잘 모르겠어요. 저. It's difficult. 좀 어렵습니다. Any guesses? Autumn years? I'll give you a hint. In the fall, the leaves start to die. They start to fall off the trees. And we're talking about people. 그러면 좀 나이 든 사람. Near people who are near the end of their lives. Last 20 years, last 30 years, last 10 years. The autumn years of one's life is just the years near the end of their life. 이제 노년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Autumn years. 재밌다. 그죠? 이렇게 이제 가을로 가는 연령 정도 되니까 이제 곧 인생을 좀 정리할 만한 그런 때가 돼가는 좋습니다. And finally, the apple doesn't fall far from the tree is an idiom that we use. And of course, in the fall, apples fall down. In the autumn, they fall down from the trees. So this is just an idiom. The apple doesn't fall far from the tree. 저게 내가 알고 있었던 속담인데 사과는 나무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는다. 저게 그 부전자전? So the hint is, of course, the tree is the father or mother, and the apple is the kids, right? Kids, yeah. So the apple doesn't fall far from the tree means that the son or the daughter is very similar to the parents. And usually it's a bad thing. Usually it's a bad person. 나쁜 의미로 쓰인 거. 아까 제가 부전자전 했잖아요. 그런 의미인데 좀 나쁜 의미로. The father was always angry, and now the kid is always angry. Gets usually for bad meanings. 그래서 여러분 저 나중에 결혼할 때 꼭 부모님 만나봐야 돼요. 나는 우리 엄마 싫어. 이런 사람 꼭 엄마 같이 돼. 나 우리 아빠 싫어. 꼭 아빠 같이 돼. 그러니까 봐요. 알았죠? 그 아빠 엄마를 꼭 만나보셔야 됩니다. 알았죠? 그 중요합니다. 재밌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또 And just ending on a quote from Autumn.
I thought it was nice. This is from Albert Camus, who's a French-Algerian philosopher, who said, Autumn is a second spring where every leaf is a flower. 멋있다. 그렇죠, 여러분. 그 단풍이 다 꽃이죠. 그죠? 두 번째 봄이라고 본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And that's it for my 특강. My mini lecture. 미니 라이처가 이렇게 멋지게 끝났습니다. 여러분, 박수도 안 치냐? 박수! 아, 나 이 강의 너무 재밌는데? 아, 좋죠. 새로운 것도 많이 배우고. 후디 웨더 이런 거 참 좋잖아요. 그죠? Yeah, I love hoodie weather. 예. I have 4 hoodies at home. And I think right now in Korea it's hoodie weather. It's a perfect temperature. And especially when you're on a picnic, it's perfect. 좋죠, 여러분. 이렇게 또 우리 재밌게 문제를 또 이어서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버 16으로 또 이제 가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분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읽어주세요. 제니퍼 선생님. Number 16. There is heavy traffic now. A. I hope I don't miss the seminar. B. I'm doing well. Thanks. C. The laptop is very light. I see 그쵸. I see the trick in there. 예. 그 이렇게 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알렉스 선생님이 한국의 토익 강사로 지금 이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럴 때 A가 왜 답인지를 설명을 한번 해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익 강사 알렉스 선생님의 16번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Okay. Right. Can you read the first sentence again? 예, 읽어주세요. 제니퍼 선생님. Number 16. There's heavy traffic now. Of course, heavy traffic, lots of cars on the road. A. I hope I don't miss the seminar. That makes sense. If there's heavy traffic, driving there takes a lot of time, and I don't want to miss the seminar. I hope I don't miss the seminar. B. I'm doing well, thanks. 진짜 상관없네요. 전혀 상관없어. 예, 진짜. 지금 여러분 저 알렉스 선생님이 한국말 하신 거 전혀 상관없네요. 이렇게 하셨어요. 알았죠? 예. I'm doing well. It doesn't make sense. 전혀 아니에요. 예, 좋습니다. 그리고, But the trick is in letter C. Uh-huh. The laptop is very light. 노트북이 엄청 가볍죠. 예. 근데 heavy like 판대말이라서 약간 maybe they're trying to trick you here. It's like it's heavy and light. 맞습니다. Makes sense. 여러분 질문에 반이어가 들려도 오답이다. 누가 채팅에 써주세요. 질문에 반이어가 들려도 오답. 알았죠? 아까 반대말 이런 말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말도 너무 잘하세요. 반대말. 알았죠? 반대말. 반대말. 앤토님. 알았죠? 앤토님. 예, 앤토님이란 단어. It's, like it's a good trick, but you gotta be careful. 예, 재밌죠? 이렇게 공부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계적인 강의예요. 이 미국 선생님이 지금 토익 설명해 주셨죠. 파트 이런 강의가 어디 있어? 응? 그리고 저 문제를 워낙 또 알렉스 선생님이 토익 스타일을 알아서 아 이거 유사 발음 오답 아, 또 이렇게 반대말 이런 거 나와서 오답 오케이? 자 그러면 17번 문제 제니퍼 선생님 부탁드려요. Number 17. Why is Jennifer out of the office today? A. About 10,000 square meters. B. Because she's picking up a client. C. It's next to my house. 야, 야, 야. 죄송합니다. 벌레 잡았어. 예, 이게 삼릉공원에 가까워서 벌레가 좀 있어요. 자, 그러면 B. 잘하는데 Y에 대해서 because는 정답 이런 얘기 많이 했죠. 처음부터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니퍼 선생님. Why is Jennifer out of the office today? 왜 제니퍼가 오늘 출근 안 했어? 사무실에 왜 없지? A. About 10,000 square meters. 약 만 입방미터. 상관없고요. B. Because she's picking up a client. 고객을 지금 태워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객 모시러 갔어. 그래서 정답. 네, 그리고 C. It's next to my house. 아, 그게 우리 집 옆에 있어. 아, 이거 벌레
죽이고 싶다. 아 미치겠네. 아니, 감사합니다. 아 죄송하고 무슨이 저기 약이 있는데. 네, 자, 하여튼 자 이렇게 해서 Y에 대해서 비코즈는 이번 일요일에도 출제될 겁니다. 알았죠? 이게 시험에 나오는 문제니까 잘 기억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오 알렉스 선생님이 거의 잡으셨어요. 아 죽였어요. 죽였어요. 아, 다쳤어요. 다쳤어요. It's her. It's somewhere. 어디 I 다른 think, 데 갔을 거예요. I think. I hope. 예 좋습니다. 스쿼시 아, 이거 좋습니다. 그 저 스쿼시 스펠링은 좀 비슷한데 이렇게 손님들 아니, 사진을 찍는데 이렇게 좀 퍼져 있어서 좀 모이라 그럴 때 스퀴즈 이런 말 쓰죠. 아 스퀴즈. 예 스퀴즈. 스퀴즈 인. 예 스퀴즈 인. 아 이렇게 웨딩스 right. 예. 스퀴즈 인 스퀴즈 together. 결혼식 때 이제 단체 사진 찍을 때 여러분 저 리차드님 존잘남 계셔? 어 저 한번 스펠링 좀 써줘. 스퀴즈 인 좋습니다. 아 좋아요 좋아. 지금 채팅이 나오나? 요 스퀴즈 인 알았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좋죠 채팅 여러분 여기에 가끔 별풍선이 있어야 멋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 보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18번 문제 부탁드리겠습니다 Number 18 Did Alex send the expense report by email or regular mail? A. In the mailbox B. It's not expensive C. Probably by email 선택 의무문입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어이, 근데 답이 막 흘러가네. 안 되겠어. 답이 틀렸어. 다시 한번 읽어주시죠. 아, 제이퍼 선생님. Number 18. Did Alex send the expense report by email or regular mail? A. In the mailbox. B. It's not expensive. C. Probably by email. 아. 네, 알렉스 선생님께. 아,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어 잘했어, 여러분. 예, 예, 저 혹시 뭐 벌레 나오면 바로 그냥. 자 질문 처음부터 다시 읽어주시죠. Did Alex send the expense report by email or regular mail? 그 비용 보고서를 알렉스가 이메일로 보냈니 아니면 일반 우편으로 보냈니? A. In the mailbox. 우편함에 이건 장소 개념으로 틀렸고요. B. It's not expensive. 어 이건 아까 expense가 나오니까 expensive 유사 발음 오답 tricky 예, 비싸지 않다 상관없고요. C. Probably by email. 아마 이메일로 보냈을 걸 단어 중복 되죠. 이렇게 갖고 정답이 되겠습니다. C가 정답이 되는 문제였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재밌게 풀어봤습니다. 유사 발음 오답이죠, 그죠? 예, 그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도 학습 방송이라 이 저 번호가 31번까지 가죠. 7번에서 31번. 그래서 풀 세트를 우리가 다 풀어 드리는 그런 강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넘버 19 부탁드립니다. What documents should I bring on my first day of work? A. The ones I sent you last week. B. The first Monday in November. C. Okay. I'll make 100 copies. 정답 올려주세요. 정답 올려주시면 좋습니다. 오, AA. 우리 늘 푸른 하늘님부터 나와주시네. 잘한다. 라비얼님 반가워요. 네, 새로 오신 분 같아요. 자, 그러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읽어주시죠. What documents should I bring on my first day of work? 내가 근무 첫날 뭐 무슨 문서 가져가야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A. The ones I sent you last week. 지난주에 제가 보내드린 바로 그 문서들이요. 이 one이나 ones가 들리면 답이 잘 돼요. 그래서 documents를 받았죠. 그래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 그리고 B. The first Monday in November. 예, 그 11월의 첫 번째 월요일. 이건 when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겠죠. when. 그리고 C. Okay, I'll make 100 copies. 제가 100부 복사할게요 했는데 상관이 없습니다. 됐죠? 자,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자, 늦게 오신 분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우리 꿀잼 각도 잊지 마시고 20번 문제 쏘겠습니다. Number 20. This pipe has a leak. A. We need to take a break. B. Alex has a list of things to fix.
C. We have a new van. 예, 여러분 저 아까 우리 그 존잘남이 그 얘기했는데 게스트 이름 나오면 답이라고. 존잘남 있어? 존잘남 있으면 좀 존재감을 보여줘봐. 아 그리고 지금 이 와중에 여기 허니 허니 얼 제니퍼님 이쁘다고. 예. 반가워요. 고맙죠. 존잘남 계시지? 어 그래 그래 그래. 그 비법을 남기고 도망가면 안 되지. 그렇지? 여기 우리 그 게스트 이름 나오면 정답이라 그랬죠. 자 그러면 처음부터 부탁드려요. This pipe has a leak. 아 이 파이프가 샌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A. We need to take a break. 아, 우리가 쉴 필요가 있어. 이거 leak. 왠지 세면은 뭐 깨진 거를 생각하는데 take a break는 쉬는 거예요. 아, 휴식을 취할 필요가 있어. 상관없고요. B. Alex has a list of things to fix. 알렉스가 그 고칠 거리 목록이 있어요. 그래서 알렉스가 다 알아서 처리할 거야. 정답. 그리고 And C. We have a new van. 우리가 새로 산 밴이 있다 그랬는데 상관이 없습니다. 혹시 Sue. 예. Is that morning special Sue? 수준 초? 예. Oh, say hi. She dropped by. Say hi. 아, 그분이면 참 좋겠어요. 최수진 아니시죠? 아무튼 조수진이. 아, 그분. 아, 최수진 선생님도 와주셨어요. 그때 그래갖고 고맙죠, 최수진 선생님 되게. 지금 근데 모닝 스페셜 하시느라고 일산으로 이사 가셔가지고 여기 저 가까운 데 계실 때 한번 와주셨어. 한 두세 번 와주셨네요. 최수진 선생님 잘 되게. EBS 모닝 스페셜 많이 들어주시고요. 모닝 스페셜 PD님, 알렉스 선생님 빨리 불러주세요. 맞죠? 예. 네. 자, 우리 아프리카는 또 이런 재미가 있어요. 막 모기약도 가져오고, 이렇게 좀 재밌게. 제니퍼 선생님, number 21, please. 21, didn't Jennifer register for the webfinder? A. Some of the latest cars. B. No, she's busy at that time. C. I registered the car in my name. 예, 정답 올려주십시오. 또 우리 김대균 토익킹 큰 방송에서 또 커가게 많이 응원해주세요. 최수진 선생님이실 수도 있는 것 같아, 이분이. 옆 하셨어. 최수진 선생님 맞는 것 같은데. 최수진 선생님 맞는 것 같아요. 이분은 무조건 제가 그 퀵뷰를 드려 선물 드려야지. 아 감사합니다. 우리 최수진 선생님 와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예. Thank you. 언제든지 와주세요. 예. 여러분 최수진 선생님 오셨습니다. 박수 좀 쳐줘. 아이 친구들 맞죠? 예. 또 알아봐 주셨어 우리 저 알렉스 선생님이. 알렉스 선생님 불러주세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버 21 부탁드려요. 맞아요 맞아요. 최수진 맞네요. 예, 그러니까. 질문 제니퍼 선생님. Didn't Jennifer register for the webinar? 웹이나 mm-hmm. 그 저 웹 세미나 mm-hmm. 등록했니 제니퍼가 이렇게 물어봤고 그랬을 때. 예. A. Some of the latest cars. 몇몇 최신 자동차들 상관없고요. B. No, she's busy at that time. 아 그때 너무 바빠요.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됐고요. C. I registered the car in my name. 내 이름으로 차 등록했어. 상관없죠. 최수진님 맞네. 브래들리 쿠퍼 룩얼라이크님이 인스타 보고 온 차 같아. 아이 고마워요. 아이, 최수진 선생님. Thank you for coming. 아이, Miss 최수진, you. 예, 그립대요. 여러분. 저 최수진 선생님 우리 또 이 동네 놀러와 주세요. 비싼 거 사드릴게.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한번 영양 보충시켜드리겠습니다. 모닝 스페셜 이 2시간 참 방송 열심히 해주시는데. 그죠? 예. 자 그러면 자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넘버 20 부탁드려요. You've already possessed Alex's order, correct? A. A restaurant in Samseong-dong. B. I would like to place an order for a pine table. C. Yes, it shipped yesterday. 정답 올려주세요.
최수진 선생님 채팅을 이렇게 해서 우리 매니저분들 요 채팅 재밌게 한번 그 캡처 좀 해줘, 그렇죠? 네, 캡처해 주면 재밌잖아. 어이, 우리 찐이 나타났다, 그렇죠? 진짜 최수진 선생님 나타났다. 재밌죠? 해줬지? 자, 그러면은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버 22 부탁드려요. 제니퍼 선생님. You've already processed Alex's order, correct? 알렉스 주문 이미 처리했지? 그랬어요. 그랬을 때 A. A restaurant in 삼성동. 삼성동의 레스토랑. 예, 최수진 선생님 오시면 사드릴게요. 그리고 예. B. I would like to place an order for a pine table. 예, 그 소나무로 만든 그 테이블에 주문을 하고 싶어 했는데 내용이 안 맞고요. Order, 단어 중보. Yes, C. Yes, it shipped yesterday. 예, 어제 배송됐어요.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됐습니다. 그 우리 알렉스 선생님 전에 떡볶이 괜찮았어요? Oh yeah, it was really good. 아, 그 오늘 사드릴까요? 이따가 우리 집에서 차로 오셔서 한번 1시까지 하는 떡볶이 집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한번 또 떡볶이도 맛있게 한번 또 갈수록 어렵죠. 여러분 토익 우습게 알면 안 돼요. 우리 아프리카 TV 방송 우습게 알면 안 돼요. 우리 문제 다 풀어요. 제대로 한다고. 우리 노는 거 같죠? 저 제니퍼 선생님 얼굴 한번 비춰주시고 한껏 웃어주세요. 이렇게 저 여러분 저 피곤하시면 이렇게 웃음을 보시고 그리고 알렉스 선생님 멋진 발음 들어주시고 또 우리 김대균의 비법 같이 정리하면서 이 콜라보레이션이 아름답단 말이에요. 알았죠? 예, 맞아, 맞아, 맞아. 그렇죠. 병광새처럼 힘을 내는 떡볶이가 있어요. 자, 넘버 23 부탁드려요. Where should I send the essay I wrote? A. No, it's the shortest one. B. I can suggest several magazines. C. By courier, please. 아, 좋습니다. 예, 그저께 온천 다녀와서 그래요. 얼굴이 좋아졌다니 감사합니다. 예, 예, 자 그러면은 넘버 23. 그래요. 여친과 뜨거운 밤을 보냈어요. 존잘남 아주 잘 아네. 자 그러면은 정답은 왜 안 올라와 이거 자꾸 이상한 말만 하고.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넘버 23. 내가 놀랬잖아, 내가. 넘버 23. 제니퍼 선생님, 크게 한번 자신 있게 읽어주세요. Where should I send the essay I wrote? A. No, it's the shortest one. B. I can suggest several magazines. C. By courier, please. 예, 나왔네. Bless and Bliss가 이제 좀 정답을 썼네요. 자, 맞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읽어주세요. Where? Where should I send the essay I wrote? 내가 쓴 에세이 어디로 보내지? 어디로 보내야 될까? 그랬고요. A. A. No, the shortest one. Where는 절대 yes, no가 안 돼요. 어디로 보내지? 예, 아니요. 의문사 의문문 yes, no로 대답할 수 없다. 가장 짧은 것이다 인데 상관없고. 그리고 B. I can suggest several magazines. 네, 제가 몇몇 잡지를 제가 제안하는 바입니다. 잡지사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됐고요. C. By courier, please. 이건 how에 대한 대답이죠. 어떻게 보낼까 할 때 택배로 뭐 이럴 수는 있겠죠. 근데 이거는 where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로 보내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넘버 24로 가보겠습니다. 24번 문제 부탁드립니다. Number 24. When did you call the technician to come over? A. Thank you for having me over. B. Yes, it is now working. C. I just called him. 정답 올려주세요. 오, 잘한다, 잘한다. 좋아요, 좋아. 우리 미래가 밝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Number 24. When did you call the technician to come over? 그 기술자에게 정비공에게 언제 오라고 말한 거야? 언제 오라고 전화했지? A. Thank you for having me over. 이 having me over 표현이 초대해줘서 고마워요. 이럴 때 많이 쓰죠. 예, 그래서 파티나 이런 데 초대해줘서 고마워요. 상관없고요. B. Yes, it is now working. 그게 지금 작동됩니다. When 의문사 의문은 yes, no를 안 되고 그리고
I just called him. Just 들리면 정답. 자, 여러분 지금 초등학생 민서가 이제 별풍선을 쏘고 이제 공부하러 간대요. 예. 자, 이 초등학생에게 박수 좀 쳐주마. 지금까지 민서 안녕, 고맙고 이렇게 또 여러분 초등학생도 지금 공부 이렇게 열심히 해요. 여러분 민서가 어떤 학생일까?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을 그 정리해고 하는데 도움을 주는 학생이 될 수 있어요. 지금 무럭무럭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서로 이제 상당히 그 격려하면서 우리 열심히 실력을 키워 나가보면 좋겠습니다. 넘버 24 부탁드려요. When did you call the technician to come over? A. Thank you for having me over. 아, 이거 했다. 아, 이거 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넘버 25로 가야 돼요. 죄송합니다. 넘버 25로 갈게요. 넘버 25. What tree is Kinglish Institute on? 네, 처음부터 다시 크게 자신 있게. 넘버 25. What tree is Kinglish Institute on? A. To prepare for the webinar. B. Alex has been there before. C. The Institute will invest $5 million in the project. 예. Well, this is harder. 네, 좀 어려워요. 네, 처음에 좀 네, Almost. 국제중학교 준비하는 학생이에요. 그래서 또 공부하러 가요. 지금 자러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극받을 자극. 알았죠? 예. 네. 자. 여러분 그래도 아까 힌트를 줬잖아. 그 우리 게스트 이름 나오면 답이랬지. 응? 아, 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우선 들어보시죠. 읽어 주시죠. What tree is Kinglish Institute on? 이 Kinglish가 우리 King of English에서 우리 김대균 어학원 홈페이지도 Kinglish이고 그래요. 그래서 Kinglish 연구소가 어느 스트릿에 있지? 이런 거였어요. What street is Kinglish Institute on? 그랬을 때 A. To prepare for the webinar. 웨비나 준비하려고. 요새 웨비나가 토익에도 많이 나오더라고. 웹세미나 이런 개념인데 투부정사는 Y에 대한 대답이고요. 함정. 그리고 B. Alex has been there before. 알렉스가 거기 한번 가본 적이 있어. 그분한테 물어봐. 알렉스는 지금 우리나라를 다 아세요. 알았지? 북한은 아직 안 가보신 것 같아요. Yeah. Have you ever been to North Korea? Never. 네. 네. 북한은 아직 안 갔어요. 북한은 지금 좀 가지 말아야죠.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네, 그 다음 C. The Institute will invest $5 million in the project. 네, 그 프로젝트의 연구소가 500만 달러를 투자할 것이다.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단어 중복, 유사 발음. 됐죠? 자, 그러면 넘버 26로 가겠습니다. 우리 31번까지 얼마 안 남았죠? 우리 1, 2, 4 세트입니다. 넘버 26. Who ordered the ice cream for son's retirement party? A. He is due to retire next year. B. No, it's at 9 p.m. C. We're serving a cake instead. 정답 올려주세요. 와우. What is the right answer? 잘하는데? 좋습니다. 자, 26번 처음부터 읽어주시죠. Who ordered the ice cream for son's retirement party? 예, 그 손 씨의 은퇴 기념 파티를 위한 아이스크림을 누가 주문했어? 그랬을 때 A. He is due to retire next year. 내년에 은퇴할 예정이다. 근데 중요한 건 누가 주문했냐예요. 이미 이 사람은 은퇴하는 게 확실해요. 그래서 내용이 안 맞고 retire. 단어 중복 오답. 그리고 B. No, it's at 9 p.m. 뭐 이게 뭐 오후 9시다. 시간 물어본 거 아니고요. C. We're serving a cake instead. Instead 들리면 또 답이 잘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금 그 아이스크림 주문한 게 아니라 케이크를 제공할 거야. 그래서 아이스크림 주문 안 했어. 이런 식의 대답이에요. 이런 게 정답으로 나왔습니다. 시험에는 여러분 웃긴 얘기 해줄까? 질문에 케이크가 나왔고 대답이 대신 아이스크림 하기로 했어. 아이스크림 그 뒤집어 버렸어. C가 정답입니다. 아셨죠? 무슨 말 하는지 선수들은 알 거야. 뭐 몰라도 그만이고. 넘버 27 부탁드려요.
Would you like a tour of my institute tomorrow morning? A. A manufacturing factory. B. I was there yesterday. C. It's the latest model. 정답 알려주세요. 어디서 정답? 어 재밌다. What is 정답? 오, 예, 잘했어. 예, 저, 처음부터 다시 부탁드려요. 제니퍼 선생님. Would you like a tour of my institute tomorrow morning? 내일 아침 우리 연구소 투어 좀 해볼래? 여기 볼 거 많은데 그랬고요. B. A manufacturing factory. 예, A번부터. 어, 그래서 A가 제조 공장이었어요. 네, B라고 읽으셨는데 A고요. 그리고 B. I was there yesterday. 어제 내가 거기 갔어. 그러니까 이제 야, 너 투어 좀 해볼래? 아, 나 거의 어제 가봤어. 이미 봤어. 허무감을 주면 정답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답. 그리고 C. It's the latest model. 아, 최신 모델이다 그랬는데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 지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타코 가지고는 이게 영양가가 약해. 그래서 우리 타코 한 조각 먹고 하는데 예, 두 분이 이제 좀 지치셨어요. 이따가 저 나중에 떡볶이 포장해서 드릴게요. 자, 그러면 넘버 28 시작해 보겠습니다. Will you contact me if you have any more questions? A. The restaurant is called Cafe Reno. B. Press the red button. C. I have your business card. 자, 이것도 은근히 어려워요. 정답 골라주십시오. 정답이 뭔가요? 뭐 좀 나오나? 오, 잘한다, 잘한다. 여러분, 그리고 다음 주 게스트 중에 여기 큐터니비님이 우리 애청자인데 아, 저분도 다음 주에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다음 주에 나올 때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버 28 다시 부탁드려요. Will you contact me if you have any more questions? 질문이 더 있으면 나한테 연락해 주실래요? 그랬고요. A. The restaurant is called Cafe Rhino. 아, 그 Reno. 저 레스토랑이 그 리노, 카페 리노라고 불려져요. 카페 리노 제가 종종 가는 데인데 거기가 저 경기도인데요. 그 보통 옛날에 1시까지 영업을 했어요. 근데 요새 코로나 때문에 일찍 문 닫아서 예. 원래 저 알렉스 선생님 모시고 가고 싶었는데 문 닫았어요. 자, 그리고 B. B. Press the red button. 네, 빨간 버튼 눌러라. 상관없고요. C. I have your business card. 어, 당신 명함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연락 드릴게요. 명함 있으면 연락처가 있죠. 그래갖고 아, 그렇게 해서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요 리차드님 우리 영어 잘하시는 분인데 Stay tuned. D까지 넣어주셔야 좋지. 그치? Stay tuned. 아, D도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예. 자, 우리 학생들이 그래도 저 아, 지금 거의 마지막까지 빠지지 않고 계속 듣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넘버 29 가보겠습니다. 넘버 29. 세 문제 나왔어요. Where is Jennifer's office? A. Only on weekends. B. All sales managers are on the third floor. C. I didn't leave the office until 8 o'clock last night. 아, 이 문제도 어려웠어. 요 유형이 요번에 나왔어요. 많이 틀렸어요, 학생들이. 오, 잘하는데. 오, 훌륭해, 훌륭해. 잘하는데 어렵다 그러니까 다 맞추네. 아 참 좋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넘버 29. Where is Jennifer's office? 제니퍼 사무실이 어디 있어? A. Only on weekends. 주말에만? 그건 상관없고요. B. All sales managers are on the third floor. 이게 뭐냐면 영업 매니저, 영업 부장은 다 3층에 있어. 이 말은 제니퍼가 영업 부장인 거예요. 그래서 영업 부장은 다 3층에 모여 있거든. 3층에 있을 거야. 이렇게 해서 답이 됐어요. B가 정답. 그리고 C. I didn't leave the office until 8 o'clock last night. 아, 지난밤에 그 8시나 돼야 사무실을 퇴근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죠. Not until 부분 상관없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어, 여러분 이제 두 문제. 시험에는 영업부장이 나오지 않았죠. 다른 사람이 나왔는데 좀 단어를 바꿨어요. 그래도 여러분 그 핵심적인 취지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넘버 30 시작하겠습니다. 제니퍼 선생님.
Why do we design new logo for our company? A. Didn't he resign last month? B. Yes, he signed his name at the end of the letter. C. Our current one is a little outdated. 은근히 좀 예문을 좀 바꿔봤어요. 그래도 잘하네, 그죠? 네. 좋습니다. What do we have? 오, 나 건빵 아님, 진짜 건빵 아니네. 썬님 반가워요. 재밌습니다. 오, 너무 잘하는데. 좋습니다. 처음부터 부탁드려요. Number 30. Why do we design a new logo for our company? 예, 여기선 사실은 이제 어가 들어가면 더 좋았어요, 그죠? 예, a new logo 이렇게 해갖고 그 새로운 로고를 우리가 설계하는 게 어때? 그 우리 회사를 위해서 로고 새로 만들자 그랬고요. B. Didn't he resign last month? 그가 지난달에 사임하지 않았어. 여러분, 디자인 나올 때 resign 이게 아까 이제 트릭 우리 그 선생님 알렉스 선생님이 이제 트리키하다 그런 게 이게 유사발음 오답. 그리고 B. Yes, he signed his name at the end of the letter. 그 편지 끝에 자기 이름 사인했다. Sign, resign, design 이게 다 유사 발음 오답이에요. 알았죠? 그리고 C. Our current one is a little outdated. 그러게 말이야. 지금 로고가 좀 구식이지. 그래서 좀 새롭게 바꾸자. 옛날에 그 럭키 금성이 조금 좀 구식 같아서 LG로 바꾸셨죠. 네, 그런 거 생각이 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고마워. 지금 끝까지 오시는데 오히려 시청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아직까지 좋아요 업 꿀잼각 안 누르신 분 눌러주십시오. 미국에서 양이사님도 들어주시고 그렇죠. SK 선경. 오, 이런 토익 방송이 있다니. 있습니다. PD타우님 응원해 주시고 땡가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퀵뷰 선물해 드려요. 오늘 땡가입하는 친구들은 퀵뷰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넘버 31 부탁드려요. Will the new workers start training on Monday or Friday? A. The schedule hasn't been finalized. B. She caught or she took the train to Busan. C. I've got so much work to do. 정답이 뭘까요? PD타운님 땡가입해 주셨어. Thank you. 좋아 좋아 좋아. 써줘야지 약속대로. 저 PD타운님 우리 방송 많이 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 올해 계획은 2000 클럽에 우리가 들어가잖아. 저 2000일을 넘기고 2000시간 방송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저 아프리카 TV에서 제가 상 받게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지금 팬가입이 우리 1377명인데 1500명은 넘겨야지, 그지? 네, 그렇게 하도록 많이 응원해 주세요. 자, 그러면 31번 부탁드려요. Will the new workers start training on Monday or Friday? 새 직원, 신입사원들이 월요일에 훈련을 시작하나 금요일에 하나 그랬을 때 A. The schedule hasn't been finalized. 아직 그 스케줄이 최종 결정되지 않았어. 그래서 몰라. 몰라요가 답이 잘 된다 그랬죠. 이 finalized 이런 거 들려도 답이 잘 돼요. It hasn't been decided yet. 이런 부류. 그게 답이 되죠. 그리고 계속해서 She caught or she took the train to Busan. 예, 이게 caught도 좋고 take도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산행 기차를 탔다. 이건 무슨 장난? 아까 우리 알렉스 선생님 말씀으로는 training 그리고 train 유사 발음 함정, 그죠? training 들릴 때 train 나오면 함정이죠, 그죠? 그리고 See, I've got so much work to do. 내가 할 일이 많아 그랬는데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와 여러분 그래도 오늘 끝까지 지금 다 끝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행복한데 마지막으로 요거 부탁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알렉스 선생님이 이거를 그 영어로 왜 이게 답인데 이런 건 유사 발음 함정이 있다 이거를 영어로 한번 우리 학생들에게 강의를 한번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Of course. Will the new workers start training on Monday or Friday?
Of course, A is correct because we're talking about a schedule. B is the tricky question because train, of course, sounds like, well, training. Mm-hmm. But they're just trying to trick you. And C is the same. Workers work, right? Uh-huh. But it has nothing to do with the question. 예, 유사 발음 오답이라는 걸 이렇게 멋진 발음으로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아셨죠? 자, 이런데도 좋아요 안 누르고 그러면 손가락 부러집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재밌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우선 여성 게스트 제니퍼 선생님 칭찬 타임 우선 30초 갖겠습니다. 칭찬을 잘해주시는 분을 한 분 뽑아주시며 역시 퀵뷰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한 달 동안 선전 없이 아프리카 TV를 볼 수 있는 퀵뷰를 선물해 드리죠. 자, 제니퍼 선생님 양력 나오고요. 자, 선전 간단하네. 미녀예요. 아, 좋고. 또 아, 끝이야? 이제 없나? 예, 이분은 이제 다 필요 없고 이제 토익 공부. 존예시입니다. Is it German? 뭔지 모르겠는데. 세아 처음. 예, 맥도날드 재밌었다. 아, 진짜 재밌었어요. Thank you. 이 목구비가 동양적이면서 서구적이신 게 좀 있다. 목소리가 좋아요. 네. 자, 한 분만 더 받고 끝. 목소리 좋아요로 끝인가? 자, 그럼 요 중에 한 친구 골라주세요. 네, 이렇게 좀 미녀예요부터 지금 여기까지. 좀 배구 선수 누구랑 닮았다? 리츠랑 계속 나오는데. 네. 좋습니다. 아, 지금 퀵뷰를 받기 위해서인지 진짜 미녀라 그래서인지. 아, 칭찬이 많아요. 한 분을 골라주세요. 누가 마음에 들어요? 도양미, 서양미. 아, 가만히 있어. 누군가. 요 분이시구나. 큐트언니비님. 맞죠? 예. 네. 아, 그러면 요 분에게 퀵뷰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쏘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멋진 발음에 우리나라를 우리보다 더 잘 아셔서 아주 재밌는 여행에 대한 꿀팁도 주시고, 아, 토익 이게 트리키하다 이런 것도 얘기해 주시고, 미니 특강으로 이 가을에 대해서 멋진 그 계절의 변화에 대한 특강을 해 주신 우리 알렉스 선생님 칭찬 타임 30초. 30초. 아, 알렉스 선생님 우리말도 읽으실 줄 아세요. 근데 영어로 써 주셔도 좋아. 그러면 마음에 드는 분을 한 분 또 알렉스 선생님이 고르실 겁니다. 알렉스 선생님 양력이 여기 딱 나오네요. 서울대학교가 마음에 드네요. 예, 좋습니다. 리차드님 또 이렇게 또 안내를 잘해 주셨고. Oh, thank you so much. Yes, that's my band. You can find me on Instagram. It's Alex Sigrist, and then you can see my band pictures and videos online. 피부가 좋아 보이시고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차분해 보여요. Oh, thank you. It's the lighting. 알렉스 목소리 크고 한국말도 잘하고 가을 특강은 최고였어요. 알렉스 형은 지성미를 갖춘 현대적 미국 신사다. Mr. Alex is handsome. 좋아. 조만간 여행 영어로 꼭 뵙기를 바랍니다. 스무스한 발음 너무 좋아요. Thank you. 아, 교육을 잘 받은 사람 같아요. 같대요. well educated. 그게 뭐예요? 네, okay. 사실일지 뭘 그랬고요. He's well educated. 예. 자, 그럼 한 분만 더 기다렸다가 마음에 드는 친구 골라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위에서부터 볼까요? 위에서부터. Okay, from the top. Let's see. I don't know this Korean word. What is 지성미? 지성미, very intelligent. Oh, 그렇게 보여요. 예. 사실은, but I like that. Thank you. 조금만 여행. 아, 스무드한 발음. 아, 스무드한. 그럼 저 힘들면 두 명 드려도 좋아. I'm choosing between. Let's go with between those two.
두 사람도 드릴 수 있어요. 고민하지 마시고. I got I gotta go with the 현대적 미국 신사. 현대적 미국 신사. 현대적 미국 신사. Bless and please. 오, 좋아. 좋습니다. 이 친구에게 뭐 한 분 더 드려도 좋아요. 원하시면. Smooth. Smooth.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스무드하다고 누가 그랬어? 자. 좋습니다. 이 친구 늘 푸른 하늘 좋아요. Thank you so much. 네, 퀵뷰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네, 한 달 동안 선전 없이 아프리카를 볼 수 있는 퀵뷰를 선물해 드렸습니다. 우리 아프리카 TV 김대균 토이킹 많이 사랑해. 나건빵아님이 별풍선을 땡큐 베리 마치 팬클럽까지. 그럼 또 이 친구도 퀵뷰 드려야지. 감사합니다. 우리 올해 아프리카 TV 김대균 토이킹 상 받을 수 있게 많이 응원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소감 한마디씩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니퍼 선생님 오랜만에 와주셨는데 한 말씀. 오랜만에 또 김대균 토이킹 초대해 주셔가지고 네, 너무 즐거웠어요. 즐거웠어요.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다음 기회 또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너무 좀 약한 걸 저 이제 사드려가지고 배고프셔가지고 아까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떡볶이 예 떡볶이 사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알렉스 선생님 또 한 말씀 부탁드려요. 예. 영어로 할까요? 좋습니다. 오케이. Okay.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and joining us. I had a lot of fun. Mm-hmm. I had a lot of fun with Jennifer's presentation too, the McDonald's one. I thought that was fun, cute, and of course. It's very good to be with Kim Taekyun, Song Sinim, and just have fun and enjoy teaching English because it's just relaxed. It's relaxing, this environment. It's easy, it's fun. And I hope to see you again soon.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제니퍼 선생님과 알렉스 선생님 모시고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다음에도 또 모시기를 희망하면서 떡볶이 선물해 드리도록 가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Bye. Thanks for coming. See you again. Bye. I will enjoy the brisk autumn weather. Thank you.